돈 많은 재벌 노인 부부가 실제로 있었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됐어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돈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두 부부가 의논을 하다가 이 돈을 교육 사업에 다 헌납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럽시다. 이 교육 사업에도 헌납합시다.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다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부부가. 이제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총장실 앞에 있던 정문 수위가 이래 보니까 허름한 옷차림에 노인 부부 두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총장을 좀 만나러 왔으니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아래 위를 쳐다보더니 이 무슨 가난 옷도 가볍게 입은 노인 부부가 와가지고 총장 만나게 달라니 가시오 빨리 바쁘다고 말이지 무시를 해버렸어요. 무시를 했습니다. 그 노인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 수위가 옵신여기니까 기분이 좀 상했지만 그다음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그러면은 이런 이 정도 대학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수위가 더 무시하는 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 빨리 가라고 그래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 노부부가 그냥 돌아왔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한번 그냥 세워보자.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큰 대학을 하나 세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하버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서부에 있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생겨났습니다. 나중에 하버드 대학 당국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하버드 대학에 투자한다고 왔는데 말이죠. 이거 수위가 그냥 무시하게 돌려보낸 거예요. 아쉬워했지만 이미 늦었죠. 글로 가버렸는데 지금 미국에도 있을 때 보니까 제가 다니던 풀러 신학교에 어떤 그 미국의 부자분이 몇백만 불을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신학대학에다. 그래가지고 그 헌금으로 석좌, 그러니까 교수 석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교수를 한 명 더 청빙하는 거예요. 그 기금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 원래 그 교수 월급도 많고 그러니까 교수 한 분 초빙해 오려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초빙해 오는데 보니까 정말 뭐 저서가 몇 권씩 되는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풀러 학교 미국에서 신학교 중에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 기부하러 왔는데 말이죠. 학교가 엄청나게 발전할 텐데 이거 사람을 뭘로 봤어요? 외모로 보고 그냥 탁 무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하버드 대학 정문에 내 뭐 보스턴은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글귀를 써붙였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말이죠. 외모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대하다 보면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야고보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진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무시하는 엄청난 죄악과 실수를 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마음으로.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은 마음으로 자기보다 좀 이렇게 못 배웠거나 자기보다 좀 돈이 없거나 그런 좀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우월감이 들고 좀 참 이렇게 깔보는 마음이 들고 내려다보는 마음이 들고 사람을 이렇게 교제할 때도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드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오늘 서신을 쓰고 있는 흩어진 교회, 이 교회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을 했어요. 부자들이 올 때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차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큰 죄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종과 신분과 배움의 정도와 돈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가 오랫동안 이 잘못을 해가지고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아인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아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오늘 핵심적인 거예요. 좀 한번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로마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계에 걸렸던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읽다가 시험 들었어요. 왜?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게 무슨 지푸라기 서신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신학자였지만 종교개혁가였지만은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의미를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크리티시즘을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지하이한테서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을 다 버리거나 다 받거나 그런 맹목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크리티시즘, 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해야 훌륭한 학자가 되거나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목적은 기독교 어떤 윤리체계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가 목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과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삶과의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르쳐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루터가 잘못 읽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직면하고 해결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수백 가지인데 그 모든 삶의 일상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별개의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자녀를 키우고 뭐 가족을 꾸려가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뭐 이런 모든 문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지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참된 경건은 뭐냐 그거 공부했죠? 뭐라 그랬어요? 예?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자. 말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고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 그 삶이 없으면 참된 경건한 자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차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서로 차별하는데 이 자기의 마음속으로라도 누구를 이렇게 차별하고 좀 이렇게 깔보고 내려다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우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가졌으니
가졌다면,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가졌다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여기에 그 차별한다, 그 말은 프로소폰, 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프로소폰,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취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테이크에요. 테이크, 취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붙은 합성 단어입니다. 합성 단어. 프로소포렙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얼굴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프로소폰을 람바노 한다는 거예요. 이 얼굴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그러니까 얼굴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얼굴로 받아들이는 거죠. 얼굴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신체적 외모나 사회적 지위 혹은 경제적인 빈부 혹은 인종과 같은 이런 인간의 외적인 존재들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아셨죠? 얼굴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적인 기준, 외적인 기준, 그게 돈이 됐든 사회적 지위가 됐든 학벌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그걸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 교회는 특별히 돈과 신분이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했는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6절에 나오죠. 업신여긴 눈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야고보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고 자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한다면 이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이고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차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은요,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굉장히 이 길게 소개했습니다. 기독론적 칭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기독론적 칭호 중에서 제일 길어요. 지금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이 기독론적 칭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칭호가 많이 붙어 나와요. 그래서 이 그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연구해가지고 기독론을 연구하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 특별히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또는 뒤집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거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은 많이 나오지만은 그 앞에 영광, 이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쓴 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면 처음이에요.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하팍스 레고메나라 그래요. 신약 용어로는 하팍스 레고메나.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 번 나오는 표현. 자, 야고보가 이 예수님을 왜 이 길게 표현하면서 바울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영광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여기다 썼느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야고보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상황하고. 그 야고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요. 차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별하는 행위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맞지 않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는데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는데 왜 영광의 주라고 영광 사도 바울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영광을 거기다 갖다 붙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있겠죠. 에? 잘 들어보세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영광의 주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영광의 주 누구를 칭호할 때 영광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칭할 때 영광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영광의 주라고 칭한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면은 다시 이 땅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악인들은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럼 왜 그걸 강조했냐 이거예요. 왜?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걸 강조했냐는 겁니다. 여기에 이 야고보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잘못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껍데기만 봤어요. 외모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저 갈릴리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좋은 동네 촌구석에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목수예요. 목수. 어? 그 아버지는 목수에 불구하고 평생 갈릴리나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던 무슨 그 유대 사회 촌구석에 있던 무슨 선생 정도 되는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봤다고요. 왜? 외모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볼 때 외모만 보므로 그분이 영광의 주 하나님임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영광의 하나님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외모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가 영광의 주 하나님임을 미처 보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중에 호루마기 옷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10장 17절 18절 이건 재판을 할 때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 기록했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사람을 뭘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들이 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보지 않으세요. 이 컨텍스트는 재판의 컨텍스트예요. 옛날에 그 좀 재판관들이 딱 앉아가지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재판에 붙으면 이미 편견을 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편들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 지금과 지금하고. 그래 편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에게 과부의 정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그걸 강조할 때 나오는 말씀이. 또 에베소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는 이제 그 직장에서 주인도 있고 사장도 있고 뭐 직원도 있고 그럴 때 밑에 있다고 어렵다고 내려다보고 깔보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절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골로새서 3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시작.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인종적인 차별도 없고 어떤 차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문맥 속에서 이걸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세상적인 기준,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이렇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게 2절, 4절입니다. 2절, 4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여기 2절에 보면 만일 그래서 가정법 같이 나옵니다. 하나의 상황을 가상해놓은 상황 같이 나오는데 가상 가정법으로 썼지만은 가상의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6절을 보면 금방 알아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신학자들은 가상의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가상의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자, 여기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예배 모임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해요. 주일날 예배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마 두 종류의 사람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저같이 금반지를 탁 이거 에? 금반지를 탁 끼고 옷도 아주 시꺼먼쩍한 옷을 탁 입고 그냥 벌써 기름이 제일 흐르잖아요. 탁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탁 들어오는데 아마 로마의 귀족 정도 되는 사람이 탁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근데 그 옆에 또 마침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마 그 사람 밑에 뭐 망리라거나 뭐 이런 아주 그 가난한 사람의 옷을 남루하게 입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움직였어요? 귀족에다 돈 많고 막 이런 사람 쫓아가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막 친절을 베풀면서 아 친절하게 돼요. 그런 사람도 친절해야 돼요. 이 차별을 해서 문제지. 그래서 탁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탁 앉으라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아니 자기가 앉으시오. 마룻바닥에 자리 없으니까 마룻바닥에 앉아주시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들 수 있고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러한 차별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것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게 상취되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역이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8절 이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차별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로마 식민 통치를 받는 속주 주민들, 귀족들과 노예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심각한 사회적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경제 수준, 학벌, 외모, 사회적 지위, 성적 차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여전히 차별하는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일 때문에 관공서를 가게 되면은 여러 번 가다가 큰 깨달은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관공서를 갈 때는 반드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탁 메고 반드시 가방은 007 가방을 딱 들고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가방에 가보니까요. 그냥 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가면은 벌써 거기 뭐 흑인이 앉아있든 뭐 백인이 앉아있든 벌써 탁 이렇게 쳐다보는 게 벌써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태도로 쳐다봐요. 그리고 건성으로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딱 007 가방 딱 들고 딱 들어가면은 벌써 깍듯해져요. 자세가. 그러면서 말끝마다 yes sir. sir가 선생님이란 말이거든. 여자한테 yes ma'am. 아, 탁 존칭을 붙여 항상 sir 탁 써 이래요. 아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무슨 예를 들어서 허름한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가라고 내쫓았다. 그 백화점은 몇백만 불 벌금 내야 돼요. 큰일 나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백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제도적으로는 차별 안 하지만 어떻게 차별할까요? 표정으로 벌써. 말투로 무시하는 말투. 그 다 유색인종을 내려다보는 그 있잖아요. 다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요. 이 한국 사람도 차별을 엄청 합니다. 한국 사람 멕시칸 저놈들 욕도 잘하고 멕시칸하고 애들 못 놀게 해요. 예? 또 흑인들도 막 차별해요. 그런데 흑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흑인들은 또 다 차별해요. 또 나머지. 예? 아시안들 다 차별해요. 내려다보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무시하고 살아요. 근데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하여튼 흑인이든 아시안 사람이든 다 누구한테 또 무시당하고 사는지 아세요? 백인한테 다 무시당하고 살아요. 백인한테. 예,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주류 사회에 유색 인종이 주류 사회에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다 이렇게 무시하니까 다 깔아보고. 예? 예, 특별히 그 흑인들 유색 인종이 없는 미국 중부 지역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그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 가장 큰 그 지금 문제는 차별이에요. 차별, 인종 차별.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다 뛰는데 그 백인 애들이 축구하다 무슨 욕을 해 자꾸 관중들이 인종 차별적인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수는 엄청난 징계를 먹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지금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폭탄은 차별의 인종 차별, 인종 갈등 그런 겁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잖아요. 강남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강남 사람과 강남 고객과 강북 고객을 차별했습니다. 강남에 롯데백화점이죠. 여러분 자동차 번호에 보면은 무슨 이렇게 너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글로 써 있고 그다음 두 자릿수 번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각 구나 이런 지역을 나타내는 그 번호거든요. 이걸 딱 보면 걔네들 강남 번호를 딱 가지고 있다가 벌써 주차할 때부터 되게 탁 좋은 자리로 탁 해서 절로 탁탁탁 하고 나머지 강북은 절 가든지 말든지 이래가지고 신문에 나가지고 문제가 됐죠. 사회 문제가. 그 막 기자들이 인터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아파트는 강남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우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데서 하면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조그만 차 타고 쫙 들어가는데 번쩍만쩍은 쫙 밑에 지하고 6층까지 가라고 딱 뒤에 벤치가 들어오니까 쫙 문 열어줘가지고 쫙 들어오면 어때요? 애들 말로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 이거 더럽게 나빠요. 예?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금 보세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학위 논문 표절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예? 한 대형계 목사님의 논문 표절 아마 지금 뒤지면은 아마 거의 다가 아닐까요? 거의 다가. 또 우리 무슨 인기 강사 뭐 연예인들까지 석사 논문 다 표절해가지고 지금 학위 반납하고 맡은 프로그램 물러나고 새 아재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학위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 그렇게 엄터를 해가지고 무슨 석사 박사 우리나라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뭐 경영이 사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박사 석사 많은데 다 논문 써준 거예요. 이거 대필해 준 거예요. 돈 받고. 예? 저희 사람들 옛날에 그 대사 할 때 대필 부탁받은 적 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논문. 예? 쓰면 그 당시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 500만 원 준다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안 하죠. 그런 거. 예? 다 그런 거예요. 다. 사실 다 뒤집어 놓으면은 다 간둬야 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간둬야 돼. 근데 왜 그렇게 학위에 이렇게 연연해요? 예? 왜 이렇게? 학위 가지고 차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엉터리라도 하나 자꾸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준비하는데 무슨 뭐 박사, 석사, 외국교화 맨날 학위만 따지고 앉았으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목사를 뽑는지 지금 뭘 뽑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목사 가지고는 영성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라든가 벌써 이력서에서 다 잘라내잖아요. 이력서에 다 잘라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말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말을 평가할 때 그게 옳은가 그런가 진위를 따져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누가 했냐가 더 중요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을 박사가 했다 그러면은 거짓말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다
박사들이 거짓말을 말하면 하는데 그걸 믿잖아.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에. 그러니까 뭐 그냥 엉터리라도 뭐 다 하나씩 그냥 박사, 석사 뭐 그냥 하나씩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학위가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우리나라 학위 인플레이션 제일 심한 게 목회자들이에요. 지금 목회자들. 여기에 막 그냥 막. 예? 원래가 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학 나오고 3년 MDB 과정 나오면 목회자로서 다 이게 끝난 건데 그래가지고 명언도 못 내밀기 때문에 계속 참 미친 사회입니다. 미친 사회.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어디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교회는 그러고 시대에서는 안 됐는데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나누어지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되고 그까지 거 하나님 앞에 다 똥 같은 것들인데 예? 그게 뭘 그까지 걸 가지고 그래요.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어떤 그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돈 있고 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올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은근히 드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이제 한 장짜리 딱 성경이 하나 있어요.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도망 노예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망 노예인데 옛날에 로마 시대는 도망 노예 잡히면 죽어요. 근데 이제 도망내는지 모르고 그냥 절도 정도로 들어와 있었겠죠, 거기. 그 바울이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도망노인 오네시모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오네시모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도망노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도망노예. 그런데 누구 집에서 도망 왔냐면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도망 나온 도망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침 빌레몬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바울을 영적인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는 대단한 사람이죠.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바울을 영적인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목회자로 모시고 있었던 그런 바울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절도죄든지 뭐든 죄든지 하여튼 다 형기가 차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이 오네시모의 손에다가 편지를 한 장 써준 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이게 무슨 성경인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말론도 없고 기독론도 없고 성령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냥 도망노예 하나 소개해주는 소개장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묵상. 이 묵상한다는 말인지 영어로 리플렉션 한다 그래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당시의 그 로마 사회, 타락한 로마 사회의 노예 제도의 근간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혁명적인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자, 이것 써서 편지를 보내주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도망노예이기 때문에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왜? 도망노예는 일단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인에게 도망, 다시 가서 용서를 받도록 해요. 가서 잡히면 죽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편지를 가지고. 근데 편지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이 빌레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선한 일이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권고한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도망노예인 오네시모를 대할 때 이제부터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 그래요. 형제로. 그리고 네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할 때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존중하는 것처럼 이 노예를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그 제도를 뿌리치 흔들어 놓는 거예요. 뿌리치 흔들어 놓는 거예요. 도망가는 노예는 죽여야 돼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래야 노예가 도망가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망 노예를 뭐 그냥 용서해 주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그리고 나를 바울이 나를 목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이 무장혁명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카스 같은 사람처럼 그런 무장혁명을 일으키진 않았지만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모든 노예들을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악이 관영한 로마 사회를 뿌리채 흔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무슨 가서 화염병 집어던지고 돌멩이 집어던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기독교 사회 윤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훗날 영국의 이 윌리엄 윌버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당시 영국의 무역의 3분의 2가 노예를 통해서 돈을 벌던 그런 사회예요. 그 당시에 목사들도 집에 노예가 있던 그런 부끄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임을 깨달았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도망노예를 네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윌리엄 윌버폴스는 영국 하원의 의원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게 돼요. 평생을. 자기가 수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 대에 던져버리고 노예 무역 반대하니까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살던 기업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의원들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 지금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지금 이런 지하경제를 다 들고 나오면 아마 그 사람 죽이려고 할 거예요. 자기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결국 영국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입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좀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무슨 장로 안수 집사 이런 직이나 가지고 그냥 국회에 가서 똑같은 짓 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상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법을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지도자들 참 찾은 적 있나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참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을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 학교에서 꿈을 주고 키우는 우리 아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의 차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기독교의 대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나오는 대립, 이 유대인 헬라인, 종자유인은 그 당시에 최고 갈등 관계에 있던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오면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언교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이 땅에서 차별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이런 차별이 내 마음속에 내가 조금도 가진 것 때문에 남을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그 못된 죄성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 인간은 참 못돼서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열등의식을 느끼고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을 깔보려고 하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던지고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아연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래. 악한 생각.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이걸 악한 생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왜 악한 생각이냐. 4절에서 악한 생각이라 그랬죠. 왜 악한 생각이냐? 5절이 답이에요. 5절이. 자, 돈과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맨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들어 사용함으로 이 땅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세상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지식이 뭐 학벌이 되는 게 없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저 여기까지 갔다 왔는데 저보다 훨씬 목회도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제는 이 세상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판단해야 돼요. 영적인 관점.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가난하고 보잘것 없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고 부유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몰라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돈 조금 있다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다 상속해 주시는 자로, 하나님 존귀한 자로 택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데 함부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무시하고 깔보고 지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오늘 새벽 설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세요. 이 땅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가져갈 겁니까? 잠깐 있습니다. 놓고 가야 돼요. 잠깐 있으면. 예?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그거 다 모아면은 그거 누가 갔냐는 거예요. 너는 죽고 그 밑에 이 자식이나 누가 갔는데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깔보고 내려다보는 그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볼 때는 지가 엉망진창이고 저 사람이 존귀한 자인데 엉망진창인 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를 깔보고 있으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게 참 예, 웃을 일이냐. 웃음도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왜 실수합니까? 왜 그런 걸 못 보죠? 왜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를 우리가 못 보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편견 때문에. 편견. 편견. 예? 여러분 그 말콤 그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브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선택은 2초 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초 만에. 탁! 한눈에 볼 때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이에요. 이 말콤 그래드웰은 여러분 잘 알죠.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력서를 받고 인터뷰를 하고 이것저것 대화를 나눠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 탁 만났을 때 직관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더 정확하답니다.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 조사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는 것보다 그 사람의 첫인상 탁 만났을 때 느낌 있잖아요. 느낌. feeling. 탁 느낌이 와요. 그게 정확하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게 더 정확해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하루 뭐 만나서 뭐 이력서 보고 물어본 걸로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닌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의 느낌이 딱 있어요. 사람이. 느낌이. 그게 왜 사람은 한평생 살아온 게 어디 나타나요? 인상에 다 나타나요. 인상에. 얼굴에. 그래서 옛날에 그 삼성의
전임 회장이었던 이병철 씨는 이력서 식집어 던지고 뭘로 뽑는다래요. 앉아서 앉으라고. 앉으면 뭐예요. 그 사람 경상도 사람이니까 앉으라진 않았겠죠. 예? 얼굴 딱 느낌 있잖아요. 그 사람. 그걸 뽑는다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라는 게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 지식을 쌓았을 때 쌓을수록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저런 아이템이 많은데 어떤 걸 팍 들어오면 뭐 연구하고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느낌이 팍 오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지 뭘 해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느낌이 딱 오는 거. 그게 그냥 무작위로 온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오랜 전문 지식을 쌓아온 거기서 오는 거예요. 딱 느낌이.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다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직관적인 선택의 정확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편견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직관에서.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재밌는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요. 한번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한 관현악단에서 오케스트라에서 트롬본 연주자를 뽑을 때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비 코난트라고 하는 여자가 트롬본 연주자예요. 트롬본. 예? 그가 이제 트롬본을 공부해가지고 유럽의 11개 오케스트라에 지원서를 내게 됩니다. 취직하려고. 그런데 한 군데도 답변이 오지 않아요. 왜 안 올까요? 여자기 때문에. 예. 이 유럽의 오케스트라 여자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군데 답변이 왔는데 뮌헨 필하모니에서 독일의 뮌헨 필하모니에서 한 군데 딱 시험 보러 오디션 보러 오시오.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왜 왔나 봤더니 그 이름을 쓰는데 코난트가 남자인지 알고 코난트 씨 그래서 온 거예요. 코난트 양이 아니고 코난트 씨 남자인지 알고 온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이 여성이 이 오디션을 보는데 유럽의 그 오케스트라 오디션은 거의 그냥 본대 이렇게 앉아서. 근데 그날따라 막을 치고 보는 거예요. 누군지 안 보고. 그 왜 그러냐면은 그 33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33명 지원자 중에 한 사람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가린 거예요. 가리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이분이 16번, 16권을 받았대요. 권한트가. 16권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가서 이제 탁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쫙, 그 트럼본 연주를 탁 한 거예요. 근데 이,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이 트럼본이라고 악기는, 한 악기는 남자 악기예요, 남자 악기. 그 뮌헨 오케스트라에 두 명의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오보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본은 폐활량이 엄청 요구되기 때문에 여자로에게는 이 부적격 악기예요. 그렇게 이제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케스트라 감독이 딱 듣는데 16번째 사람 들어와서 다 연주하는데 완전히 가버려, 뿅 가버렸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다 들을 안 듣는데요 다. 처음에 딱 부는 소리만 나도 딱 안답니다. 직관으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7명은 연주도 안 들어보고 보냈어요. 너무 훌륭한 연주이기 때문에 그냥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제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여자예요. 여자.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난트가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여자를 쫓아내려고 오케스트라에서 나중에 소송까지 걸고 막 이러다 결국은 이제 소송에서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이렇게 고도의 전문 집단인 오케스트라 감독까지도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뭐로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아마 막을 열고 있으면 여자는 절대로 합격 안 했습니다. 왜? 이 전문가가 뭐 때문에 실수하기만 편견. 편견 때문에. 여자는 트럼본 안 된다. 편견 때문에. 근데 막을 가리고 하니까 어떤 남자보다도 폐활량도 좋고 최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견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사무엘도 실수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 기름 부으라 그랬더니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제일 큰 아들이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식이 말이야 얼굴도 저같이 좀 잘생기고 막 탁 그냥 그러니까 야 이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쪼다 중에 찌질이가 큰 아들이에요. 외모로 판단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읽어봐도 다 아니고 양치기 하는 저 다윗 예? 그 사람이 하나님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외모로.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고린도서 5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기준, 이 땅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사회적지위가 얼마나 있는가, 이 땅의 것 가지고 사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기준으로만 봐요? 믿음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절대 세상적인 조건 보지 않고 사람을 볼 때 어떤 것만 본다고요? 믿음으로만 보겠다. 믿음으로만 보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교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 차별했었어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셨어요? 아무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대통령이든 거지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중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우리 아영교회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좀 가진 것 때문에 남을 내려다보고 깔보고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는